안녕하세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국내 최장기 음악 축제라고 할수 있는 대전 국제 음악제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전을 평생에 몇 번이나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좀 더듬어 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20년 전, 2000년에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서 연극 공연을 했었어요. 나 여자예요라는 타이틀로 고두심 선배님하고 저하고 각각의 모노드라마로 두 개의 작품을 들고 이 대전에 와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하게 20년 전이고요. 1980년에 그 당시에 조용필 씨가 대전 블루스라는 가요를 리메이크해서 리바이벌해서 부르셨거든요. 그때 그 노래가 20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완행열차 대전발 0시 50분, 뭐 이런 가사 때문에 왠지 대전에 와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 이별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그래서 친구들하고 대전 여행을, 기차 여행을 했던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첫 곡은요,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쾌활번호 183의 1악장입니다. 알레그로 콘 무료, 씩씩하고 빠르게라는 뜻입니다. 1악장 김근도가 주의하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그첫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바이올린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할 바이올리니스트 장진선의 협연으로 라벨의 치간내를 준비했습니다. 집시라는 제목의 곡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뭐 열정적이다, 화려하다, 자유분방하다, 어딘가 모르게 애잔하다, 뭐 여러 가지를 짐작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라벨의 치간내는 무엇을 짐작하시든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오늘 협연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장진선 씨는 치간내만큼은 기교와 음악적인 그 고유의 분위기를 아주 뛰어나게 연주해주는 그런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장진선 바이올리니스트를 소개합니다.
네, 이 프랑스 작곡가인 모리스 라벨이 이 곡을 만들 때 헝가리 민속 음악에 아주 흠뻑 빠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 곡을 만들면서 엘리 다란이라는 헝가리 출신의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여류 바이올리니스트한테 이 곡을 헌정했다 그러는데 오늘 라벨이 이 무대를 들었으면 그 헌정한 대상을 바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무대 뒤에서 들었습니다. 집시, 그러면 또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으세요? 뭐 여행자, 방랑자 이런 단어 떠오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 싶을 정도로 그죠? 혹자들은 한 2023년쯤 돼야 우리가 여행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예상이 좀 더 빨리빨리 당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어제 방송이었나요? 제가 그 유목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 말하자면 뭐 집시죠. 7천년 유목민들의 생활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들이 정착해야 하는 어떤 위기, 삶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방송을 여러분들께 했는데 들으셨나요?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보면서 연주자들도 마스크를 하고 있고 앉아계신 분도 마스크를 하고 있고 저도 마스크를 해야 되나 하는 갈등을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는 관계로 그러나 어찌됐든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뭐 여행은 좀 묘연한 얘기라고 하지만 음악은 우리를 어디로든 자유롭게 데려가지 않을까요? 자, 이제 헝거리를 떠나서 다시 오스트리아 빈으로 모차르트를 만나러 가보죠. 모차르트가 이제 30대가 됐습니다. 1778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1778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의 교향곡을 마무리 짓던 해입니다. 모차르트 최후의 3대 교향곡이라고 하지요. 39번, 40번, 41번.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들을 곡은 교향곡 40번입니다. 이 40번은 모차르트의 삶, 이 삶부터 얘기해 볼까요? 30대가 됐어요. 모차르트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30대라는 나이가 보통은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어느 출발선 상에 서더라도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3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차르트의 삶은 그렇지 않았죠. 너무 어릴 적부터 많은 연주 여행을 했고 그의 열정을 다 쏟아낸 20대가 있어서 그런지 30대에는 그의 생활은 많이 소진된 그의 삶의 기운은 많이 소진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음악가로서도 이제 인기가 점점 사그라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경제적인 여건도 안 좋았고 콘스탄츠와의 결혼 생활도 엉망이었고 그런 가운데 그가 완성시킨 교향곡. 자, 40번 교향곡은요 G단조예요. G단조 그러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느낌이 있죠. 잔잔한 그 서주 예고 없이 아주 경쾌하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애잔함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제 생각에는 모차르트의 그 특유의 천진난만하고 아주 그 밝은 성격을 그의 어려운 생활 속에 다 녹여서 오히려 음악을 또 밝고 건강하게 승화시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많은 평론가들은 그 음악을 들어보면 고통과 분노가 서려 있다라는 그런 평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궁금합니다. 자, 모차르트의 교향곡 G단조 작품 550 퀘일번호겠죠? 퀘일번호 550 1악장 몰토 알레그로 매우 빠르게 김근도 씨가 주의하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쉬웠어요. 나오는 길에 주의자님한테 아예 전체 악장을 다 들려주시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의 1악장 함께 하셨어요.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은 두 개의 악보가 존재한다 그래요. 첫 번째 악보가 1788년 그 6월에서 8월 사이에 완성시킨 마무리한 모차르트의 원본이 있고요. 이 곡을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에 비인에서 살리에리가 초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살리에리가 모차르트한테 원본에 없었던 모차르트의 원본에 없었던 클라리넷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듣는 곡은 클라리넷이 추가된 그런 연주를 듣고 있죠. 두 개의 악보가 존재하는 클래식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악보는 원래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작곡가가 곡을 쓰면서 쓸 때 연주자들을 위한 그런 악보, 그 다음에 그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 감정의 악보,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악기예요. 추억이 있어요. 여고 2학년 때 제가 이제 미션스쿨을 다녀서 가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던가 가을쯤 됐던 것 같아요. 수양회 시간에 예배를 다 전체 학생이 드리고 이제 특송을 뭐 이렇게 찬송가나 뭐 연주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특송을 준비했는데 아 글쎄 이 여학교에 남학생이 온 거예요. 악기 하나를 탁 들고. 그때 그 남학생이 연주한 악기인데 뭐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찬송과 한 곡을 연주했는데 아 그때가 제 기분에는 저녁이었던 듯해요. 석양이 이렇게 질 때쯤이었는데 그 석양 속에서 들은 이 악기 소리 그리고 이 악기가 연주한 찬송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저의 고백하자면 신앙의 원석, 초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사모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아들한테 시켰어요. 좀 해봐 하더라고요. 처음엔 초등학교 5학년 때 악기를 불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 가능성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악기라는 게 뭐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다 죽도록 연습하고 정말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으니까 딱 한 곡만 정말 엄마가 좋아하는 곡 한 곡만 좀 불어봐 그랬는데 결국은 애국가만 하고 끝났어요. 바로 그런 악기입니다. 트럼펫이에요. 트럼펫 하면은 저는 해질녘이 생각나고 저의 여고 시절이 생각나고 그리고 또 소원을 안 들어준 아들도 생각나고 아마 이 트럼펫에 얽힌 추억이 있으신 분들 남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군대 연병장에서 어느 날 들리는 그 해질녘 가족도 그립고 고향도 그립고 막 이럴 때 들려오는 트럼펫 소리 혹은 진짜 실제로는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상상 속에서 들을 수 있는 들려지는 곡이 바로 이 트럼펫 연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아침 기상 나팔 소리 이거 트럼펫 아닌가? 제가 뭐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지만 아마 그런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악기를 성재창 트럼펫터가 들려주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수상 경력이 있으세요.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고 독일 레스겐브룩에서 레스겐브룩 오케스트라에서 그리고 핀란드의 오페라 오케스트라에서 부수석을 지내셨고요. 충남대학에 8년 6개월 동안 후진 양성을 위해서 애쓰셨고 지금은 서울대 기악과에 재직 중이십니다. 서울에 지금은 계시지만 대전이 정말 제2의 고향 같아서 언제나 특별한 애정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 트럼펫터 성재창 씨를 모셔서 두 곡의 연주곡을 듣겠습니다. 먼저 마르코 피에로본의 트럼펫을 위한 주제 준비했고요. 이어서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환호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저 뒤에서 환호했어요. 트럼펫 소리가 뭐 묵직하다, 경쾌한 건 있지만 이렇게 오늘 무대 뒤에서 들은 것처럼 부드럽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가 확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가벼움의 연주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곡 마르코 피에르본의 트럼펫을 위한 주제 너무 좋으셨죠. 오늘 첫 곡. 그리고 이어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장학 퀴즈 생각나셨어요? 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장학 퀴즈에 출연하셨던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세요? 아 저는 대전은 이 뭐 학식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계신 클래스가 다른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어쩌면 오늘 장학 퀴즈에서 장원까지는 아니었어도 장학 퀴즈에 출연하셨던 분이 한 분은 계실 거야 이러고 왔는데 오늘 1500석에 300분밖에 안 계셔서 그런가요? 아무튼 대전은 참 여러 가지로 추억을 하면서 이 대덕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덕단지에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뭐 20대 때는 대덕단지에 취직이 되면 굉장했거든요. 정말 학문의 전당이고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 그러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혹시 계시려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을 쓴 작가가 있죠. 이 남미 문학, 라틴 문학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그가 인터뷰를 하면 꼭 하는 말이 있대요. 내가 소설을 정말 잘 쓰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말하자면 가족, 친구, 연인들이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글을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게요. 내 가까운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사실은 그 누구도 다 필요 없어요. 내 가까운 곳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나를 인정하고 이거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소중하죠. 지금 소개해드릴 피아노가 앞에 나와 있는데 피아니스트 송혜주 씨는 그야말로 충남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충남이 자랑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대전 예고를 나왔고요. 충남대를 졸업한 다음에 뮌헨에서 유학을 했고 지금은 충남대 모교에서 후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사랑하는 연주자 송혜주. 이게 고향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명성만큼이나 소중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들으실 곡 두 곡입니다. 두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우리가 잘 아는 2악장은 엘비라 마디간이라는 제목으로 더 유명한 곡이죠. 케헬 번호 467 오늘은 3악장을 준비했습니다. 2악장도 같이 하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연 주최 측에서 7분 정도밖에 안 줬다고 시간을 그래서 두 악장을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3악장을 준비했습니다. 알레그로 비바치 아사이 충분히 빠르고 생기 있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실 곡은 정말 오늘의 이 음악회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일깨워주는 곡이죠. 슈만이 엄청난 어려움 끝에 마침내 스승 비크 박사의 딸 클라라와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뭐 장인하고 소송까지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슈만이 결혼식 전날 아내가 될 클라라에게 바친 곡입니다. 헌정한 곡. 원래는 이 슈만의 가곡지 미르테의 꽃에 수록되어 있는 첫 번째 곡인데 제목은 헌정.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좋아하시는 곡입니다. 근데 그 곡을 리스트가 피아노로 편곡한 뒤로는 가곡보다는 더 자주 연주되는 그런 곡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슈만 리스트의 헌정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송혜주 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었습니다. 휴먼 리스트의 헌정은 진짜 아름다웠고요. 오늘 김미숙의 음악 산책 헌정이 왜 헌정인가를 무대 뒤에서 실감하면서 들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3악장도 진짜 잘 들었습니다. 아, 제가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무대로? 이제 오늘의 대미를 장식해줄 마지막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악가 테너 김재영 씨.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를 들었어요. 뭐 5, 6년 전 일인데 런던 로얄 오페라에서 투란도트 공연을 마치고 이제 분장실 대기실로 들어가셨대요. 근데 그 대기실에 한국인 젊은 부부와 또 외국인 노부부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전혀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 두 분은 여행 중에 아주 우연히 그 공연을 보게 됐고 김재영 씨 무대에 감동해서 이 분장실로 찾아온 거예요. 사실 분장실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막 막아요. 못 들어가게 하고 안 된다 그러고 지금 분장 지우시는 중이라 그러고 그런데 그 시간을 다 기다려서 김재영 씨를 만난 두 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너무나 감동이셨대요. 세상에 이런 외국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젊은 부부와 또 외국의 부부가 본인의 공연을 보고 그렇게 감동스러워하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노라고
그분들은 여행의 마지막 일정으로 그 공연을 보셨대요. 김재홍 씨는 이제 런던 공연을 끝내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토스카를 공연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떠났죠. 바르셀로나에서 토스카 공연을 끝내고 분장실로 갔는데 아 그때 오셨던 그 부부가 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본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했던 분들이 여행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본국으로 가는 걸 취소한 거죠. 그리고 여행을 더 일정을 늘려서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김재용 씨를 따라온 거죠. 뭐 저도 가끔 경험하는 일이긴 한데 제 팬들이 저를 따라올 때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 여기도 계실걸요? 아니 근데 정말 그럴 때는 너무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거든요. 그 마음을 다 어떻게 뭘로 표현해요? 진짜.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술이라든가 예술가들에게 받는 감동은 정말 그렇게 한순간에 여행의 일정, 우리의 일상을 그냥 순식간에 단숨에 바꿔놓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런 팬들의 사랑을 느낀 우리 연주자들, 예술가들은 또 그 감동이 나에게는 더 큰 에너지로 선순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대전국제음악제가 정말 이 타이틀 그대로 위로와 헌정이라는 제목답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김미숙의 음악산책 이 헌정을 통해서 우리 많이 지쳐있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지치고 이번 장마는 또 왜 이렇게 길어요? 50여일이 넘도록 빗속에서 보냈고 또 얼마 전에는 대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 대전에 물난리 때문에 저 여기 못 오는 줄 알았어요. 3개월 전에 섭외하시고 저 준비해서 막 이제 대전에 음악팬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의도 많이 했어요. 대면으로 할 것이냐 비대면으로 할 것이냐, 객석에 어떻게 오시는 관객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냐, 만약에 정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실시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녹화 방송으로 이 자리를 진행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아 근데 또 물난리까지 났다니까 이걸 어떡하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잘 차려입고 뭐 여유롭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인가, 그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이 자리인데, 자 어찌됐던 우리의 지친 마음들이 정말 새롭고 설레는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마지막 무대 테너 김재영 씨 모시겠습니다. 첫 곡은요, 레온 가발로의 곡 마티나타, 이 아침에 부르는 사랑의 노래인데요, 정말 그 노래답게 밝고 환한 느낌의 노래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 곡은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가운데서 아무도 잠들지 말라, 우리는 공주는 잠 못 이루고로 알고 있는 곡입니다. 두 곡을 김근노 씨가 주연하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았죠? 네, 이게 끝 무대라는 게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연주를 해준 제일 먼저 치간을 연주해준 장진선 바이올리니스트, 그 다음에 성재창 트럼페터, 또 송혜주 피아니스트, 그리고 우리 테너 김재영 씨까지
또 김근도님이 지휘하시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이렇게 정말 주옥 같은 아름다운 곡을 우리끼리만 들으니까 좀 미안하네요. 그죠? 이렇게 좋은 음악회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많이 즐기셨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대 뒤에서 제가 보통 이렇게 무대의 끝 인사를 하러 나올 때는 굉장히 홀가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휴대폰 앱 중에요. 어디서나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찾으면 그 머리 위에 별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는데 보통은 뭐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뭐 카시오페아, 또 페르세우스 뭐 이런 별자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나가는 길에 좀 하늘이 개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느닷없이 하늘에 별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 별자리에 이름을 지어주게 될것 같아요. 사랑과 기쁨의 자리, 희망과 위로의 자리, 뭐 이렇게 별자리 이름을 지어주면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밤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예요. 김비숙의 음악 산책, 헌정 모두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음악이라는 건 우리 작가 김경미 씨, 가정음악을 쓰시는 김경미 씨가 이번 원고를 써주셨는데, 음악은 우리를 추억의 과거의 추억으로,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으로, 그리고 먼 미래로 어떤 시간에든 어디로든 다 데려간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큰 시간과 공간을 헌정해 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늘 순서의 마지막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 또 우리 존재에 대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그 절절한 사랑과 벅찬 설렘을 안고 함께한 오늘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기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20회 대전국제음악제 김미숙의 음악산책 헌정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에는 황하연, 작가 김경미, 저는 김미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프로그램의 맨 끝곡이 앵콜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 작품 92의 4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준비했어요. 김근도님이 지휘하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같이 청해 듣고 여러분 가실 때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 오늘 여기서 받은 에너지로 편안한 일상을 다시 맞기 바라면서 위대한 일상에게 바친 헌정, 이 시간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